그러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배웠는데 이제 끌어서 왕권형 이상 마치는 분리각위에서 입사 반사로 이용한 방법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뒤로 끌어가면서 저 거의 정면 이하로 직각 이상으로 끌어서 왕쿠션, 그 선 연결선으로 투쿠션, 스루쿠션 들어가는까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공과 이 공을 제일 옆으로 쳐서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리각으로 여기를 보내듯이 여기서 왕쿠션 여기까지 끌어와야죠. 그래서 오른쪽 회전목이 이루어져. 이 공이 정면으로 맞는다. 그럼 이 공이 살아있다 한다면 수구가 이 선으로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을 맞힐 수도 있다는 거죠. 연결선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선이 오른쪽 회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트랙에 의해서 이리 오게 되겠죠. 이리 오는 공은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왕쿠션 하나로 응용하는 연결선까지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했다시피 요공을 쳐서 여기까지 끌어야겠죠. 그래야 들어가지. 끌려서 만약에 회전을 안 되면은 이건 안 맞죠. 그래서 끌어서 왕쿠션 치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미치고 오른쪽으로 비틀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연결선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그림 설명대로. 자, 왕쿠션을 여기 끌어서 왕쿠션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각을 맞춰서 왕쿠션을 끌어보겠습니다. 오죠? 이건 부드럽게 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더 세게 해서 두 쿠션, 조금 힘을 강하게 쳐서 두 쿠션 들어가는 장면도 보시죠. 그럼 트랙에 의해서 여기 온다고 그랬죠. 이 라인에 이 라인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거기를 이용해서 왕쿠션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스루쿠션까지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해서 회전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제3쿠션도 달라질 수도 있고 더 깊을 수도 있고 또 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쿠션을 사구를 치면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내가 이 공을 아까 여기 놓고 여기까지 활용을 했는데 다이렉트로 맞히는 장면. 그러니까 왕쿠션 끄는데도 여러 가지 선이 달리죠. 그래서 두께, 선, 힘의 강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왕쿠션을 쳤죠. 그런데 느끼시는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왕쿠션을 쳤는데 제1조과 저 투쿠션으로 이리 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각 두께에 따라서 제1조구를 어느 구역으로 유도까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발전하신다면 여러분이 많은 성장이 될 수 있죠.